오늘은 찬우님이 MC로 출연 중인 KBS 옥탑방 문제아들이 방송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게스트로 방송인 박수동씨가 출연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려주게 되는데요. 박성웅씨가 결혼할 당시 윤사만님이 헬기를 타고 박성웅님 결혼식장에 도착한 일화를 이야기해줍니다. 두 분 결혼식에 엄청난 하객이 윤사마께서 헬기를 타고 오셨다고. 그러니까 다 그래서 2시에 헬기 타고 와서 윤사만님이 헬기를 타고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박성웅씨가 결혼하는 날과 윤사만님의 일정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겹쳐서 헬기를 타고 왔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찬우님이 하루에 두세 개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을 때 찬우님도 이렇게 헬기를 타고 이동하는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3년에 걸친 드라마 촬영 기간 동안 박성웅 씨와 후형 호재할 정도로 두터운 친분을 나눠 결혼식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자,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는 레드카펫 위에 그리고 지금의 찬우님의 인기가 이때 윤사만님의 인기에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찬우님이나 윤사만님이 등장하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팬들이 손을 흔들어주는 레드카펫과도 같은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배용준 씨의 마치 시상식장에 온 것입니다. 자, 배용준 씨가 과연 어디로 향했는지는 잠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